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 송강현 교수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최대급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설교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사이버로 이렇게 원어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체데크에서 원어 설교의 원리를 공부하신다면 설교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데크 원어 설교의 원리, 이제 원어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체데크 원어 설교의 목적은, 자, 원전의 말씀을 파악해서 설교에 접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설교를 말씀을 해석할 때에 페샤트라고 하는 문자적 자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자와 영적인 의미를 다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두 개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을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원어가 다가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원어 설교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설교에 접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설교에 접목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데크에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원어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는 많이 공부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설교에 접목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데크에서는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체데크 원어 설교의 장점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체데크에서는 문법, 어근, 의미, 수, 문화, 사고, 요 둘레, 여섯 개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원전 설교, 헬라어적 원전 설교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자, 이 예슈아라는 단어 속에는 이 어근이 항상 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근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야샤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맞습니다. 이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섯 가지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과 축자적 영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축자된 단어 하나하나 속에 축자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의 문장 구조. 첫 번째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뱀을 달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놋뱀이다라고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이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불순종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도 보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 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문장 구조입니다. 자,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단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 이 7200번이 스트롱 넘버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원문 하나하나를 다 넘버를 매겨서 뜻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트롱 사전만 찾으면 이 뜻들을 다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 여기는 보다, 바라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쳐다본 즉 살더라는 나바트, 벌써 단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5027. 자, 이 라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나바트는 주시하여 쳐다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시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라는 그냥 보면 산다. 네가 그냥 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주시하여 본 자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놋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놋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법이 여기에는 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칼동사. 이 칼동사라는 건 단순 능동입니다. 주체가 내가 본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히필형을 쓰고 있습니다. 히필은 사역 능동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문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한 자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뱀, 살아있는 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놋뱀은 죽어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뱀을 누가 볼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자가 본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본 것도 내 힘으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본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뜻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께가 한 단어입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인, 눈, 샘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입었더라는 마차라는 단어를 쓰면서 찾다, 얻다, 발견되다,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번역으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도들에게 충분히 설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노아 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나는 주님의 눈에 발견된 자라는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에 어떻습니까? 내가 발견되고 싶어 발견된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발견해 주신 겁니다. 나를 바라보신 겁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노아는 말씀하고 있지만 스스로 의인되고 싶어 의인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의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풀어지다, 기운을 잃다, 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운행은 그냥 운행이 아닙니다. 이 단어 속에는 알을 품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품고 있는 것을 이 속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닫고 설교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원받은 나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기운을 잃고 모든 것을 풀어지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나를 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코드, 또 문화를 알아야만이 성경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해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왼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이라는 유대인의 개념은 바로 신의 능력을 상징해주고 행운, 또 뛰어난 것, 선,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조약, 계약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주고 왼편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마리, 왜 성경은 153마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 153마리는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1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베이트는 2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누는 50이 되고 요드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는 5가 되고 알레프는 1, 라메드는 30, 헤는 5, 요드는 10, 누는 맴은 40입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면 15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153마리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물들은 찢어지게 됩니다.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절대 구원이 취소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3마리 숫자 체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의 이름도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게 달렛인데 숫자 체계로 4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인데 6이고 4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464,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 때의 언약을 예수님 때 이루고 있는데 바로 다윗,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4대를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인물들을 쭉 세어보면 구약에 있는 왕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7명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7명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42대 만에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다 세워보면 42명이 안 나옵니다. 4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1대가 빠져있다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것을 마태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42명을 넣지 않고 41명만 넣고 42대의 구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대 속에, 41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50, 30 이런 숫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자, 300은 10 곱하기 3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를 풀 때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만수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30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방주의 제도는 5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기쁨과 구원과 안식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쁨이 있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 30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30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레프, 이 알레프라는 것은 황소입니다. 숫자가 1이라고 했습니다. 알레프가 맨 처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이 황소에서 왔다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그래서 황소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도 안식이라는 쉼이라고 하는 뭔가 저장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지식을 저장해 두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면 아부입니다. 아부. 이 아부가 알레프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저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반드시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저장해 놓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저장한 진리를 수용하는 자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구원받았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장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벤, 돌입니다. 돌. 이 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벤을 보면 이렇게 나눠보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돌처럼 견고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야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메트. 자,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알레프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자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멜레크 할 때 멤은 바로 멜레크, 왕에서 첫 자를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메트 할 때 이 트는 타미드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합해보면 에메트,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뽑아내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트 하 에레츠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맨 위에 이 단어가 strong 넘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근이고 이 단어는 풀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음가를 붙인 거고요. 음가. 이것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파싱 된 겁니다. 파싱. 문법, 해석. 문법을 풀어놨다라는 겁니다. 파싱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성경 원문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법들을 체데크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태초가 레시트입니다. 처음, 첫째,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어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자, 우리가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왜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추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라라산을 보니까 아라라트라고 한 단어가 아라라산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아라르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라르를 보니까 저주하다, 저주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아라라산은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라라산에서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여덟 가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부정한 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구약 아라라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어느 누구든지 설교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데크 원어 설교의 나침반은 바로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여 지금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원어 설교입니다. 그것을 데라스, 영적 의미와 페샤트,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구속사,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체데크 원어 설교의 장점이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원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설교에 적용하는 것들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단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체데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